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이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김덕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덕호 대표는 또 어떤 이야기 두 가지 이슈를 나눠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발표가 됐는데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계속해서 연준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자, 과연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린 또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바꿔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뭐 연준 덕에 뭐 시장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FOMC 연준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미 이제 예상된 바대로 진행이 돼서 참 그렇죠. 다행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안도감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3월부터 금리 인상 할 것이다. 이 부분들은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투자분들도 다 알고 있던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연초 1월부터 해서 이제 기존의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부의장까지도 매파적 발언을 연일 발언을 했었죠. 그렇죠. 바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을 어디까지 조율을 할 것이냐 항상 문제였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촉발되면서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폭발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팠던 겁니다. 그렇죠. 이미 금리 인상을 하기도 상당히 늦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제로 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올리긴 올려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 기준금리 인상을 기제를 유지를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떤 그 미국 국민들에 있어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겪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0.25%포인트를 올리겠다라고 올 이번 달 초에 얘기했던 그 공약대로 조금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 0.25%포인트를 올린 것이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제로금리는 끝났다라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지금 이제 3년째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39개월 만에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린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당시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했죠. 네. 오히려 위안화 가치를 급격하게 낮추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환율 조작이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수출에서 대대적인 제재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자, 결국은 어떤 무역 마찰과 무역 마찰로 해서 각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기준금리를 확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금리 인상은 조금 더 조기에 촉발됐을 가능성도 그렇겠죠.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0.25%를 올려야 한다는 부분들이 단 한 명을 빼고 만장일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 한 명은 누군지 아마 다들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블러드 총재죠. 그렇죠. 네. 이미 네. 이제 예상을 하시다시피 네. 그전에 매파적 발언을 했던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또 이렇게 과감한 발언을 또 냈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금리 네. 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산의 유동 자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흡수한다는 전제 조건을 보면은 사실 금리 인상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 확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가 얼마나 회복이 빠르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 회복을 네.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PMI 지수와 PPI 지수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어떤 그 PMI 지수, 특히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포인트 이상을 꾸준하게 상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경기 회복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오히려 3월이 되면 조금 2월이 되고 3월이 되면서 조금 PMI 지수가 소폭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PPI 지수가 너무 높게 올라왔다는 네. 거죠.
자, 생산자 PPI 지수와 PMI 지수 차이는 이렇습니다. PMI 지수는 지금 내가 공장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자의 입장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내가 비싼 물건을 사오더라도 다음 달에 잘 팔릴 수 있겠느냐, 그 이듬해 팔릴 수 있겠느냐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포인트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경기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반면에 PP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자재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가 높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만만치는 않다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앞으로는 이제 올해까지는 총 7차례 인상을 남겨둔 7차례까지 인상을 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총 10회 걸쳐서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꾸준하게 나온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쨌든 금리 인상의 기조를 밝혔습니다. 공개를 했고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뭐 결국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이제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야 하실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포트를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이제 나스닥 종합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발의가 나왔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 2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기술주들의 하락이 15%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15%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었던 부분을 떠올려 본다면 굉장히 큰 악재였구나라고 네. 떠올릴 수 있는데요. 결국은 어떤 금리 인상기가 되면은 어떤 기술력 그리고 장기적인 선장 성의 희망을 갖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본적인 어떤 재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국내에 있는 반도체 업종부터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어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과감하게 하락으로 연출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모든 증시가 다 하락을 했었다는 부분을 보신다면은 네. 지금은 특가 세일의 기회다. 다만 이 특가 세일을 어느 쪽을 집중해야 될지는 오히려 기술주 성장주보다는 우리가 본연의 가치를 여전히 저평가를 오래 받았던 가치주 섹터를 보시게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